처음에 연기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초등학생 때 처음 했는데 연기 학원을 다녔어요. 엄마한테 졸라서 그때는 사실 제가 가수가 될 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. 나를 막 뒤흔들 정도로 재밌는 일들이 많이 없었는데 연기하는 시간이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. 지하철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평가회를 하는 거예요. 학원에서 그걸 시키는 거죠. 10명에게 연기를 보여주고 체크를 받아와야 돼요. 평도 써서 받아와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. 매번 할 때마다 다른 시도도 해보고 아주 재밌었던 기억이 남아있어요. 내가 어떤 모습을 좀 더 이 사람이 나의 이런 이미지를 더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유도를 하기보다는 10명의 사람이 다 10명의 다른 저를 느끼면 그게 플레이어로서는 엄청 큰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. 보여줄 수 있는 게 많다는 거고 갈 수 있는 길이 많다는 거니까 나한테 이렇게 많은 게 있대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자신감 있게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이유 이지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너무 부족하지만 이렇게 묵직한 응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더 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